원래 제가 좀 비염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감기까지 걸려서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지금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아마 제가 살아생전에 찍는 마지막 비디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사망 플래그를 하나 세워놓고 자, 제가 이번에 리필 모델은 이번에도 거의 이 정도면은 핫필 엘리트 덕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된 것 같은데 그 핫필 엘리트 버전의 그 엔초 페라리 그 엔초 페라리도 특별한 에디션이거든요. 그 영국의 자미로카이라고 밴드가 있죠. 거기서 보컬 하시는 JK 형님이 그 산차를 그대로 표현해서 겉에는 블랙이고 안에는 초록색인 그 핫필 엘리트 유명인들이 타는 컬렉션을 모아놓은 게 따로 또 있거든요. 한 재밌는 회사예요, 핫필 엘리트 보면은. 그 중에 하나라서 좀 특별한 게 있고 또 이번에 새로 그 FXX 모델이 또 손에 들어와가지고 그 두 개를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보는 영상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엔초 페라리는 페라리의 창립자이기도 한 엔초 페라리 그 형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제가 숫자에 엄청 약해가지고 이거 치팅 시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원래는 대본 없이 하거든요. 저는 그 엔초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만들어졌고 그 엔초를 산 사람들에 한해서 딱 29대만 FXX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 페라리가 XX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즐겨 쓰는데 옛날에 599XX도 있었고 지금 FX도 있고 지금 하는 건 FXXK죠. 그렇고 그거를 2005년부터 2007년 동안 2년 동안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딱 29대만 만들었고 마지막 한 대는 이제 페라리가 기념 삼아 갖고 있다가 마이클 슈미 형님이 은퇴할 때그 30번째 차랑 엔초 페라리를 같이 그 선물로 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FX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또 슈미 형님이어가지고 그 슈미 형님이 2013년에 스키 타시다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가지고 수술 여러 번 받고 지금 뭐 말도 못 한다고 말을 하고 그러니까 진짜로 말이 안 된다 그러고 뭐못 걷는다는 말도 있고 아예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말도 있고 뭐안 좋은 소식이 많은데 지금까지 또다 이렇게 뭐 완쾌했다 이런 말은 없고 계속 좀안 좋은 코마 상태에 비슷한 것 같아서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 중추신경계 자체가 좀 많이 다쳤나 봐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손쓸 방법이 없긴 한데 뭐 줄기세포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까지 봐서는 정말 터미널 스테이지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슈미 형님이 빨리 나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자, 그래서 FXX는 건조 중량이 1155kg이고 한 나올 때 가격이 30억 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30억 원을 주고 그러니까 엔초 페라리를 산 사람에 한해서 이 FXX를 살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게 30억 원이고 근데 그사 돈은 냈지만 차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또 자기네 집에 가져가면은 그 앞으로는 이제 페라리가 그 자기네들 빠돌이 그런 를 데리고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그런 걸 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하고 더 이상 이제 페라리에서 전속된 그 전문 메카닉들이 손도 봐주지 않는다 그러고 페라리 꼰대 짓을 많이 해요. 막그458 이탈리아 문짝에다가 그 냥캣 붙였다고 막 뭐라 그러기도 하고 그좀 지랄 맞습니다. 막 P1 앱그 차세대 하이퍼카 P1이랑 918이랑 라페라리 비교할 때 절대 우리는 차를 안 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언데 탑기어인가 어딘가에서 했죠. 그래서 그거 제공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페라리 스페셜 모델을 살수 없다 이렇게 딱못 받기도 하고 엄청 갑질이 심한 브랜드긴 한데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충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겠죠.
저 페라리가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인데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런 회사가 없죠. 롤스로이스도 그때 하나 비슷한 게 하나 있었죠, 옛날에. 그래서 그 FXX는 기존 6리터였던 엔초 페라리의 배기량을 6.3리터로 늘려가지고 기존 7,800rpm에서 651마력이 나오던 거를 8,500rpm에서 789마력이 나오도록 손을 봤고, 최고속도는 345km/h고 이것도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아니고 전자적으로 막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트 60, 0에서 시속 97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2.77초, 그리고 브리지스톤에서 제공하는 19인치 레이싱 그 슬릭 타이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여기서 또 끝이 아니고, 그 원래는 2년 동안만 FXX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는데, 옛날에 599GXX 할 때도 EVO라고 해서 에볼루션, 진화, 그 에볼루션을 이탈리아로 하면 또 에볼루치오네가 되는데, 또 그거를 또 해서 2년을 또 연장을 했어요, FXX 프로그램을. 해서 그 FXX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또 그 옛날에 게임을 사면은 디아블로로 술을 사는 확장팩이 있듯이 그 에볼루치오네라는 확장팩을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새로운 리버리를 입혔고 그 뒤에 있는 리어윙이 좀 바뀌었다 그러고 더 파워를 높여서 이번에는 9500rpm에 848마력을 내는 미친 듯한 파워죠, 정도면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로백 그 노트 62 마일 퍼 아워를 2.5초 만에 끝내고, 그래서 FXX에 비해서 다운포스는 25%가 증가했다 그러고, 기어 변속 시간도 그 80ms에서 60ms로 줄었다 그러고, 이 FXX 에볼루치온에는 그 아까 FXX가 29대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 중에 20대 그 FXX를 뺑뺑이 돌려서 한 35,000km 정도의 기록을 얻었다고 해요, 그 피아로노 트랙에서. 그래서 그거를 얻은 기록을 바탕으로 FXX 에볼루치오네가 나온 거고, 실제로 페라리 전용 트랙인 피오라노에서 그 1분 18초를 1분 16초로 2초 단축했다고 합니다. 아, 여기까지 이제 한번 수치에 대한 거는 끝났고, 디테일샷을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노멀 엔초 페라리와 FXX고, FXX 에볼루치오네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FXX 에볼루치온에도 한번 모델을 구해서 너 그 환상의 트로이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거는 디테일 샷에서 마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할 얘기가 많아요. 예, 그럼 지금 병든 몸을 이끌고 자세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라리 하면은 빨간색으로 하는 게 좀 국룰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은근히 검은색 페라리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미로콰이라는 재즈 밴드의 보컬 담당하시는 그 JK 형님, JK라고 해서 조시 코코세에서 여고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어로 JK입니다. 사실 제 이니셜도 JK이긴 한데 많이 다르네요, 같은 JK라고 해도. 그 이런 데가 좀 마감이 보통 좀 좋은 다이캐스트 보면은 제대로 이런 식으로 허접하게 바를 만들지 않고 제대로 여기 힌지 경첩이랑 여기 가스 리프트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핫필 엘리트도 그렇고 이 윗단계인 슈퍼 엘리트도 그렇고 핫필 얘네들이 그 이 경첩에 되게 인색한 것 같아요. 보면은 경첩 표현을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실제 차는 당연히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죠. 이런 차는 없죠. 이렇게 제대로 여기 경첩이 달려서 돼 있고, 차라리 아예 이걸 없애버리고 그냥 여기다 지지대를 설치해 주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그 원작 고증이 또 실패가 되니까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건담 같죠. 실제로 이거 디자인한 사람이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좌우 지금 사이드 미러가 크기가 좀 다르거든요. 좀 이쪽이 좀 더 크고 이쪽이 작고, 이게 저는 처음에 사람들이
핫휠 엘리트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자꾸 막 그러길래 뭔 소린가 해서 보니까 실제로 좌우 그 사이드 미러 크기가 다릅니다. 그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이 모델은 사실 중고로 산 건데 거의 대파 상태로 대파라고 해서 뭐 다만 얘기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완전히 거의 전손된 만한 걸다막 유리창도 이게 지금 다 흔적이 있는 게 유리창도 떨어지고 이 와이퍼도 떨어지고 여기 창문에 있는 유리 셀로판지도 다 뜯어지고 뒤에 있는 엔진 후드를 덮는 이것도 다 빠져 있고 여기 있는 그릴 메쉬 그릴 얘도 다 분리가 돼 있고 하여간 제가 여태껏 모아왔던 다이캐스트 중에 가장 처참한 상태로 왔었는데 그거를 제가 그나마 그 인분손 똥손으로 그나마 야 사이드미러도 떨어진 걸 붙였거든요 순간 접착제로 그 과정에서 이게 제가 이 모델을 통해서 접착 기술을 좀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많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자국이 남고 여기도 그랬는데 이 모델을 통해서 나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거는 원래는 고정이 되는데 그 오래된 모델이다 보니까 다이캐스트 모델이 무게감이 있는 건 좋은데 이렇게 도어가 무겁기 때문에 그 이런 식으로 중력에 역행해서 있는 모델들은 우리 늙으면 주름살이 지듯이 그 살이 처지듯이 주저앉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쯤 부분에 그 지우개로 받쳐놨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유지되는 거고 지우개를 빼면은 그냥 출석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미로콰이 형님, JK 형님이 초록색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하는 실내가 돼 있고 뒤에서 보면은 뒤에서 봤을 때이 아주 그 빵빵한 뒤 엉덩이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 엔초 페라리 같은 경우는 사실 두 발짜리보다는 좀한 발짜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안에 엔진도 보면은 잘 묘사가 돼 있고. 이 서스펜션이 좀 특이한 거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보통 스포츠카 그러니까 일반 차는 맥버슨 스트럿 서스펜션을 사용하는데 스포츠카에는 거의 90%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 더블 위시본을 사용하죠. 얘는 한술 더 떠서 그 더블 위시본에다가 푸시로드 방식을 그 뭐냐 수평 호라이젠털하게 직접 차대에 그냥 박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 F1에서 영감을 얻은 나온 기술이고 그휠 컨트롤을 하는 거랑 댐퍼랑 분리를 한 분리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컴포트를 가져가면서 아주 칼 같은 코너 그 정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또이 푸시로드가 차체에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그 서스펜션의 하나라고 하고 이런 게어 카레라 GT에도 있고 아벤타도르 얘도 이런 게 있죠. 코가 완전 막혀가지고 죽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걸 툭 치면 이것도 완전 가라앉는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이걸 잘못 치면은 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이 녀석을 확 치고 나오면서 이게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얘도 되도 않는 실력으로 붙이느라고 막 백화현상이 장난이 아닌데, 뭐 그냥 싼 값에 샀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모델이고 재밌는 히스토리 내용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감기약을 먹어서 막 잠이 올것 같기도 하고 약간 취중 리뷰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네요. 두소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자 이번에 온 거는 FXX 이게 FXX와 FXX 에블루치오네를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아무리 찾아봤는데 결국은 리버리가 다른 걸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FXX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이렇게 딱 하나의 라인이 스트라이프 있고 FXX 에블루치오네는 여기 옆에 하나가 아니고 옆에 이렇게 딱 양옆으로 갈라지는 리버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화면을 한번 여기 띄워볼게요. 또 요새 그거 할줄 알게 돼서 좀 자유도가 높아졌습니다. 유튜브 제작에. 얘는 달라진 점이라고 그러면은 엔초 페라리는 이거 와이퍼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리고 얘는 가운데 딱서 있죠, 와이퍼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시야 확보에도 좋고 에어로 다이나믹에서도 뭔가 그 공기 저항은 좌우 대칭으로 있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고, 여기 또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나카 덕트, 그 NACA 덕트. 제가 이상한 농담을 하고 싶긴 한데 그럼 심의에 걸릴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하고, 여기도 막 팬이 있어서 안에 있는 열기를 강제로 막 배출하고, 그라운드 이펙트를 노리고, 쿨링에도 신경 쓰고, 이런 다 폴리카보네이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가 위아래로만 앞뒤로만 살짝 열리는 그런 스타일이고, 얘도 도어는 오픈이 되는데, 얘도 그 얘는 신제품을 중고로 구매한 건데도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더라고. 그래서 얘도 조만간 그 지우개를 박아놓을 건데, 그 조심해야 될게 이걸 뒤에를 연 상태에서 이거 문을 열면은 여기가 닿으면서 이 부분이 또 뜯어져 나가거든요. 제가 저번에 엔초 페라리에서 이 짓을 하다가 이거 뒤에를 날려먹어서 또 이거는 제가 배면 아 뭐죠? 반면 교사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뒤에 오면은 그렇게 요란하진 않지만 어쨌든 리어 윙이란 게 생겼죠. 그 페라리는 리어 윙을 굉장히 안 쓰는 걸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렇게 요만한 리어 윙이 생겼고, 그 배기구도 뒤로 위로 엄청 올라왔죠. 공기 역학 아니 고급 고성능 차일수록 그 엔진에서 나오는 거를 다이렉트로 뿜어버리기 위해서 이걸 올리게 되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될수 있죠. 스트리카에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 이 독가스가 막 사람 얼굴 근처로 들어오면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가로수들도 아파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레이스카에서만 볼수 있는 레귤레이션이고, 이 FXX는 호몰로게이션을 거치지 않고 딱 29대 만들었기 때문에 스틸 리걸이 아니에요. 얘는 아무리 비싼 차라도 도로에서 탈수 없는데, 또 이거를 갖고 어떤 변태적인 부자님들이 그막 사이드 미러를 달고 또 스트릿 리거를 하기 위해서 별 이상한 짓을 막 하면서 FXX 스트릿 리걸 FXX가 전 세계 한 대인가 있다고 합니다. 빨간색. 그게 뭐 옥션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페라리 그 명단에서 제외가 됐을 거예요. 그런 이상한 짓을 했으니까. 이 프랜싱 호스 위치가 정한 가운데 있지 않고 이게 삐딱한데, 이런 거좀 좋지 않아요? 이게 등이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 원래 등이 있었는데 테일 램프가 있었는데, 이게 뭐야, 이그조스트 파이프가 그 자리를 메꿔버렸으니까, 그러면 이두 개가 양옆에 총네 개의 라이트가 있는데, 안쪽에 있는 게그 브레이크 등이고 이게 방향지시 등이라고 합니다. 참예뭐 귀엽네요, 어떻게 말하면. 이거의 용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밑에 자세한 댓글을 남겨주면 제가 감사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그왜 이런 고성능 차는 센트럭 휠을 적용하며 센트럭 휠이 왜 왼쪽은 빨간색이고 오른쪽은 빨간색이 아니냐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것도 영상 링크를 여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할수 있게 돼서 또. 근데 얘는 그 컨벤션을 따르지 않아요. 둘다 빨간색이에요. 왼쪽 오른쪽 다. 근데 그건 사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리고 또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글쎄, 뒤에 엔진룸 비교 한번 해볼까요? 얘는 시커멓게 돼 있고 빨간색으로 악센트가 돼 있고, 엔초 페라리는 얘를 또 열다가 또뭐 사고를 칠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하면 되죠. 얘는 나름 그 얌전합니다. 상당히 얌전하죠, 그 아까 FXX에 비하면. 자, 그러면 얘는 배기 이그조스트 파이프가 이렇게 아래에 있죠. 얘는 합법적으로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 얘는 달릴 수 없고.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나중에 FXX 에볼루치오네가 핫휠 엘리트에도 있고 뭐 BBR에서 나온 고급형 레진도 있고, 저는 이렇게 도어가 특이하게 열리는 모델은 레진으로 안 사는 철학이 있거든요. 이 도어가
특이하게 열리는 게 하이퍼카, 슈퍼카의 상징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이한 방식으로 열리는 차들은 로드스터가 아니면은 레진으로는 안 사는데 얘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FXX 에볼루치오네가 한번 나중에 또 손에 들어오면은 그때 또 한번 이세 가지 모델을 비교해보는 한번 비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막 졸리고 약기운에 취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